예, 정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한 주간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해 같으면은 평안의 축복으로 위로로 또한 해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한 해를 털어버리는 이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다 하는 것이죠. 말은 씨앗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말이 왜 씨앗이 될까?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어떤 씨를 뿌렸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잎이 나오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하면서 야, 그 씨가 이 씨였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열매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인의 소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을 때는 몰랐는데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다. 2018년 또그 지난 과거들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졌다고 착각하며 살아옵니다. 어떤 가정에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내 직장의 아무개 상사 때문에, 또 우리 동역자 때문에, 거래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스스로 만들어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을 그 열매로 거둘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팔자가 박히는 거 말이라고 말해요. 말 한마디 잘하면 빚도 갚는다 그래요.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말을 고치기 위해서 훈련도 할수 있습니다. 좀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이 거칠은 환경이어서 말을 세련되게 점잖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이가 들고 하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 훈련을 할수 있어요. 예절 교육도 받고 좀 문장을 수려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작문법도 배우고 또 논술도 배우고 말 태도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묻고 점잖은 어떤 가문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리는 말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말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 본심 그것이 믿음인가 불신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말의 습관을 다 버려버리시고 오늘 복받는 믿음의 말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기로 결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우리 2019년에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광야의 생활을 한 1년에서 2년 사이를 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거리는 한 열흘이면 갈수 있는 짧은 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근성들을 털어버리시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자유민으로 살수 있는 그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광야에서 이렇게 맴돌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이제 시험이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열두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점탐을 시키죠. 이 사람들은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급 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온 아주 탐스러운 실과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실과를 좀 보십시오 하면서 고가니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너무 좋다. 우리는 이제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행복하게 집도 짓고 농사도 하면서 대대로 살겠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10명의 정탐꾼이,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그들이 있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부실 수가 없고 그 병사들은 장군들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웁니다. 소리 높여 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셨는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들어갑시다, 올라갑시다. 믿음의 말을 했지만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문턱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모든 전문가라는 사람,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내년도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전망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내년도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그들과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장군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같이 연약합니다라고 지금 그들과 자신만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재앙을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은 가만히 나온 거예요.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1년 반에서 2년 동안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길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면 문제없이 들어갈 것을 고백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연말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더 어려울 때도, 아니 저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 정말 일사후퇴를 경험하신 분들,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 그 가난한 70년대, 80년대 몸부림치며 일하셨던 그런 역군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더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골새빵 전전하면서 고생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내년도에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축복의 문턱에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정과 심령과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키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의 씀뿌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입술이 변화되어지면, 믿음의 말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내년도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믿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요, 내 마음에 믿음이 안 되니까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 넌 잘 될 거야.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아니, 권사님 잘 되실 거예요. 나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이 믿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아, 고마워요. 집사님, 저에게 복 많이 받으시니까 복이 저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막 그러면 좋을 텐데, 별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까지 있게 무슨 복을 줘. 뭐 이런 표정이에요? 해마다 이런 인사, 1년에 두 번씩 새해 복 많이 받으래요. 우리 떼부자 됐겠네, 뭐. 어? 복이 어디 있어, 뭐. 아우, 집사님, 오늘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하고 오셨어. 아우, 너무 이쁘다. 그러면 평소에 내 머리를 어떻게 봤길래? 뭐 이러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칭찬을 해도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뭔 얘기를 해도 싸우려고 덤벼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축복을 준비해 주셔도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이번에 정말 이번 주는 대박이야. 내일 월요일 날 송구영희 예배, 화요일 날 집회, 수요일 날 집회, 목요일 날 집회, 금요일 날 재직회. 야, 대박. 토요일 날도 교회 오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참,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피곤해 죽겠고 바빠 죽겠는 사람들을 오라가라 하고 말이야. 그냥 안 오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내 말이고 내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내가 증명하려고 표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을 때 아멘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의 선포 앞에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아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세월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너무나 아까워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몇 살로 돌아가고 싶은가? 저처럼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가끔씩은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좀 4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요? 제 고백은 그거예요. 아, 목회를 시작했는데 40대에 목사가 돼서 담임이 됐었는데 너무 많은 미스를 했다, 나도. 가장 속상한 건 뭐냐면, 야, 그때 꼭 제가 필요한 순간에 신방하지 못하고 잊지 못했던 것들. 그때 집사님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 좀가 도움을 줄수 있었던 순간들을 놓쳐버린 그런 시간들을 다 메모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을 한번 돌아가 볼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야, 그때 축복의 문턱에서 내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해서 내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지 못했지. 아, 정말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했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들을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는 내 말이 곧내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믿음 있는 말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많은 오해들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지도자들 10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 민족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무려 10명이나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왔는데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보고자들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좋다가, 아, 너무 좋다 하다가 갑자기 울며 통곡을 했어. 그래서 그들이 보고자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은 두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죠. 그러나 그두 사람 지파의 지도자들의 말조차 그 지파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선포를 들었어도 믿음 없는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믿음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단두 사람만이 그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 없는 말을 받아들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한 사람 모든 백성은 20세 이하 이상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다. 통곡을 했어. 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통곡을 했어.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웁니다. 어려움 앞에서 통곡합니다. 부르짖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실패와 고난의 환경 앞에 있을 때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한숨부터 나오고 근심부터 나오고 나는 되는 게 없어. 잘 되다가 꼭 끝에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지? 아,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해왔던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입술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불신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에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차마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그냥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아니, 광야에서 이끌어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요.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니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은 받았던 수많은 사랑들을 꾸짖는 한마디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원치 않는 얘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휴, 죽겠다.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좋겠어요? 아휴, 지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아휴, 몸이 아픈데요. 전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또 좋으시겠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아유,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내가 못 살겠어. 그때 미스터 김하고 만나는 건데 당신 그때 꼬셔가지고 내가 더, 당신하고 내가 못 살겠어. 진심이에요? 아, 그 대답은 집에 가서. 아, 진심이 아닐 줄 압니다. 그냥 속상하니까. 속상하니까.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꿔주니까 속상하니까 막 한,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같은 걸 키워서 내가 진짜 아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심일까요? 너 그러려면 나가! 진심일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수하게 진심도 아닌 얘기들을 우리는 폭언과 저주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막 쏟아놓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열매가 돼서 우리 자식이 먹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말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특징이 뭘까? 그랬더니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요, 부정적인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 힘든 싸움을 해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다 치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옷을 찢으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야, 우리한테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 너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핑계댑니다. 어리석은 아합 왕이 나라에 기근이 뜨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엘리야를 죽인다고 비가 내린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이름 때문에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항상 세상은요, 이 마녀사냥을 하고 희생양을 찾고 누군가를 공격해야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강릉 펜션 사고에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의 얘기 듣고 참 감동한 부분이 있어요. 사고 난 그날 그 가정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전 그 말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원망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전되게 해주셔서 지난주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주치의 선생님도 믿는 분이고 정말 간절하게 거기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남에게 원망하지.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항상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를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엎지러진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후회하고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게 두지,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만들지, 왜 저기 가나안 땅까지 맛보게 만들고 칼 맞아 죽게 만드냐 이거죠. 이러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돼서 단 1년만 자유를 누리다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하고 자유를 찾는데, 평생 대대로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버려야 되는 그 참혹한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자유의 맛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의 왕년에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못난 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30년째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강남에서 살다 이사온, 30년에 강남에서 이사온 거를 후회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도 그때 살았으면 땅값이 얼마가 됐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과거를 붙들고 다 힘들게 후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좀 힘들게 했어? 대학을 요번에 했는데 합격됐으면 좋겠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머리통 팍 때려가면서, 이놈의 자식아 그래서 공부하라 그랬지 엄마가. 너 그때 게임 2시간씩 할 때 내가 알아봤어.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그 애의 머리 탁 붙들고, 지금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년엔 더 좋은 학교 갈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 이게 믿음의 말. 믿음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과거지향적입니다. 마귀는 과거를 가지고, 전보는 사람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과거를 가지고 신뢰를 주려고 합니다. 과거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귀는 다 아는 겁니다. 그거는요 점쟁이한테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더 잘하는데. 그거 왜 점쟁이한테 듣습니까? 어머머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알아서 뭐예요? 미래는 모릅니다. 앞으로의 삶은 주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부부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까?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들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화해하려고 만나서 그때 왜 그런 말 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그거 화해하려고 하는 다시 싸움한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보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 곳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었습니다. 믿음 있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을까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믿음 있는 말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통곡하고 울고 원망하고 희생양 찾고 과거를 찾는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역시 반대입니다. 그들은 믿음 있는 자들은 항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먹거리 걱정할 때, 정말 비참한 그 순간에, 좌절한 그 순간에, 사업이 실패해서 돌아다닐 그 순간에, 정말 점심 한 끼 먹을 돈이 없어서 구걸하다 날 때, 학교 입학 못하고 직장 못 구했을 때, 그 슬플 때, 서글플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버리시겠느냐 이거예요. 노예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을 버리시겠느냐 이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로 삼습니다. 증거로.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럼 증거로 딱 붙드세요. 그때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나 소망이 없었는데, 그때 나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셨지, 그래서 오늘까지 이끌어주셨지. 그 증거예요.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길이 있겠지. 그래서 또 하나의 증거는 미래지향주의라는 거죠. 미래, 축복은 항상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3 학생들이 수험 하나 잘못 붙다가 그 떨어지고 이럴 때, 정말 애들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떨어지려고 그럴 때, 야, 너 19살밖에 안 됐잖아. 19년밖에 안 산 애가 미래를 너 어떻게 해? 너 미래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왜 그걸 포기하니? 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달걀도 죽어있는 암탉에 밑에 두면 부화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력 있는 가능성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없는 암탉과 같은, 죽은 암탉과 같은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됐지만 믿음 없는 그들은 이 말씀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생명력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 마음을 생명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셔서 이 말씀을 받고 이 축복이 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옆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드셨든지 얼마나 실패를 경험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더 이상 과거에 뭐 한번 성공했던 날, 그날 추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년도 후년도에도 더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 우리 믿음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권을 가진 우리가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서 그 축복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의 문턱에서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두려운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반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너 말대로 너에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그 자리에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내신 차선책은 뭐냐면, 너희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 순간에 진멸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이후로 약 38년 동안 방황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뱅글뱅글뱅글뱅글 돌게. 그러다 다 수명 다해서 다 죽은 다음에 20세 이하 젊은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드디어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말 날마다 후회했을 거예요. 날마다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을까? 말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진짜. 식사 너무 배고픈데 식사 자리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밥 드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힐끗 쳐다봤는데 식사 안 했으면 같이 해요. 먹었어요.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아이 진짜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그냥 먹으려고 그랬는데. 예. 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너무 가혹하다. 예. 더 심각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축복을 놓친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심을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기조차 너무 두려운 너무너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정말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말이 빨라요, 생각이 빨라요? 예, 말이 빠릅니다. 항상 말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생각 없이 말했네, 그죠? 너는 왜 생각 없이 말을 하니? 예. 본심이 아닌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말실수를 하는데 이건 말실수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생 일대의 중요한 순간에일수록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선택했더라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 텐데 그들은 불신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가슴 깊이 받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없는 삶을 산 결과였구나. 내가 이제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강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요 방송을 들었는데 야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네.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한 말이었거든요. 그게. 다 아는 말씀이에요. 늘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날이 있고 받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의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쟁기로 팍 우리 의심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 가시의 엉키를 갈가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님 너무나 감사해요.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해요.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수고해주신 교회 사역자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안내 쓰시는 분들 고맙다고 그러고 찬양단 우리 얼마나 또 힘듭니까? 정말 힘든 이 찬양을 너무나 열심히 부려요.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감사하다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옆에 앉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축복의 말을 해도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 생각 없이 한 말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 한 말들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말 같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한 말들이었습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보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받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팔자도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능성을 주셨는데 축복의 생각, 축복의 믿음, 축복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쁘게 시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